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한 생각, 평가,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정관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일에 시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미래로 나아가기가 더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나아갔을 때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가깝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높이가 2m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사람이 꼭 앞으로만 뛰어넘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즈맨이라는 사람은요, 왜 굳이 앞으로만 뛰어넘어야 할 것인가? 뒤로 뛰어넘으면 안 되나? 그의 삶 속에 그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뛰어넘었더니 2m 45cm의 높이로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정관념을 깨고 뒤로 넘어서 세워진 기록을 만들어낸 사실입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지구의 끝, 바로 땅끝이 지구의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항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땅의 끝이다, 이랬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었겠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바로 그는 고정관념을 깼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더니 이러한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뜨렸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만 장군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고정관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환대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정관념,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왕도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도 그를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죠. 그의 하인 아나가 그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작은 씨앗을 던졌지요. 그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궜습니다. 7번 씻었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순종했더니,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렸더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바로 이방인이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반면에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을 대적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면 예수님에게 대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기와 세리와 함께한다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에 함께하며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병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사역하시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의 생각까지도 확실하게 깨뜨리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예수님은 이렇게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있는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깨뜨리시면서 한 여인을 구원해 내시고 사마리아 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기록된 게 바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제6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로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오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12시 정오의 시간이 가장 태양이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오는 사람이 없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이 쉬고 있는 그 시간,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 이런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의 생각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보십시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정오에 제6시에 물을 길르러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오의 물을 길르러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은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다른 길도 있지만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행하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통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서 다녀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빠른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행로하지 않습니다. 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니는 그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사마리아로 통해서 가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바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으로는요,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을 피해서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 지름길인 사마리아에 그 길을 통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먼 길로 돌아갑니다. 우회해서 갑니다.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찍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려 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 정오쯤 도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맞추어서 물길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겠습니까?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기 위해서 오셨죠. 또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또한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인은 고정관념을 깨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이제 첫 대화의 시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물을 달라, 물 한 모금 달라는 거죠. 당시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놀랐다는 거예요. 특히 여인과 말했다는 것은요, 사회 구조적인 그 상황을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러한 말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유가 되할 때요,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인은 예수님께 충격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에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제사 드리는데 어느 곳이 맛있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여인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거룩한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의 규례와 법도를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계대 결혼을 성실하게 실행하고 있는 거룩하고 귀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대 결혼, 이것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계대 결혼이라 이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한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막 형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은 이 큰 형수가 되죠. 둘째에게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죠. 그런데 이 둘째도 자녀가 없이 또 죽게 되면은 셋째에게, 넷째에게, 다섯째에게 이러한 그 사회적 구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대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계대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유대인의 규례와 법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루살렘에서 당신들은 예배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일반적인 죄인의 모습의 여인이었다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는 숨어있는 여인의 모습이었다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유대의 율법과 뭐 규례와 법도를 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딱 자기 수준에서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것 또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뭐하러 나왔어요? 물 길러러 나왔어요. 그럼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여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음란하고 정말로 지적을 하는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외칠 때 사람들이 들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무슨 일이 있겠어요?
지저분한 여인이었다면 사마리아 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우물가로 올 수 있었냐? 아니라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것만 해도 아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종호에 쉬고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전하는 이 메시아가 왔다, 이 소식을 듣고 우물가로 나오는 모습, 이 여인은 평소에 행실이 바르고 사마리아 성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을 잘 모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행실이 안 좋은 여인이라는 이 고정관념 속에서 남편이 와, 음란한 여인이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내가 예수를 잘 전할 수 없는 사람이요, 일단 와 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사마리아 성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려면 누군가를 향한 고정관념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정관념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쭉 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믿음의 적이기도 합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불신앙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믿음의 적이기도 하지만 불신앙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나이가 어린 이 소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고정관념, 갑옷과 투구를 써야만이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 다윗은 나이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나갔습니다. 갑옷과 투구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관념도 깨뜨리고 그는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평상시에 잘 가지고 장난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손에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또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물맷돌만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면 분명히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이제는 깨뜨리십시오. 버려버리십시오.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담대히 다윗처럼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